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진짜 오래간만에 내일 비가 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머리를 감아봤더니 벌써 습도가 높아서 머리가 안 마르는 것 같네요. 머리로 습도와 온도를 감지한다고 할까? 조금 그래. 대만에 몇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습도가 높더라고요. 일본 도쿄에서도 좀 살았었고 거기에 습도에 대만은 한세 배? 내가 여름에 가서 그런가 천둥 치고 태풍 올때 가서 그런지 진짜 이 머리를 감고요. 내가 그 숙소 있는 데서 기차역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한 2, 30분? 한국에선 머리 감고 전철역까지 가면 머리가 말랐었거든요. 그 생각만 한 거야. 그런데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머리가 감았으면 물이니까 상쾌하긴 하지. 내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숱이 많은 이 머리를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가. 날이 더운 것보다 더 습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다시 걸어와가지고 머리 감고 에어컨 틀고 잔 적이 있어요. 습도가 정말 사람을 잡는다고 할까? 하여튼 그랬어. 갑자기 이 얘기는 쫙 머리 감아서 그랬지. 오늘은 날씨가 축축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민화책을 보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화책을 많이 사진 않았어요. 사실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요즘도 민화책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중복되고 중첩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카데미 이제 이론 배울 때 박물관 답사를 다녀서 거기서 사진 찍은 게좀 많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민화는 최근 요즘 탐독하고 여기서 본을 발췌해서 그려내고 있는데 민화1이라고 윤열수 선생님이 내신 거예요. 가외 민화 박물관 관장으로 계시죠? 이건 1반, 이건 2번이에요. 이 안경이 지금 보안경이라 여기 글씨가 작아서 좀 설명을 하려면 돋보기를 썼다가 내렸다가 할게요. 이 책의 주요점은 이제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는 두 개가 뭐 특별하게 다른 거 같진 않아요. 여기 있는 게 저기도 있고 연화도 같은 건 있는데 첫 번째 여기는 뭐쭉 읽어 드릴게요. 화조도 화조도 연화도 초충도 소과도 모란도 십장생도 책거리 운자도 회도 호랑이 용 영수도 영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적인 동물 그림을 말해요. 인물화 풍속도 도석화. 도석화는 도사 같은 도사님 같은 이제 신선들을 그린 그림을 말해요. 산수도 기록화, 수렵도 설화도 옛날 이야기. 여기 그림. 여기 그림은 뭐냐면 이제 사군자를 여기라고 말하는데 그냥 먹물이 남아서 슬쩍슬쩍 그린 그런 게 사군자잖아요. 그래서 사군자는 너무 많이 잘 그릴 필요는 없대. 그리고 글하는 양반들이 하셨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시가 있잖아. 시서화의 세 가지 요소가 다 합쳐야 이제 사군자가 완성이라고 하는데 내공이 완성돼야 사군자가 완성된다고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잘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권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호랑이가 따로 있어. 그리고 용, 영수도가 또 있고요. 인물화, 풍속도, 도석화, 산수도, 기록화, 수렵도, 설화도 많이 겹치죠. 여기랑 여기 그림 있고 민화를 읽는 마음, 화조도 화조도, 연화도 초충도 소가도. 뭐야 이거? 지금 보니까 책 1, 2권의 순서가 그냥 이렇게 바뀐 것뿐이야. 여기도 소개가 1, 2권 순서가 있고 여기도 1, 2권 순서가 이렇게 있네요. 책을 사라고 이렇게 했나? 특별히 이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맨 처음 민화 배우러 오면 끝이 그리는 까치호랑이죠? 이런 것도 세화도라고 하는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화는 접하게 되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이야기스러운 게 많아요. 저 1권에서 발췌해서 이제 본을 그린 다음에는 이제 2권을 볼 건데 제가 특별히 용 그림 굉장히 좋아하고 처음에 많이 그렸어요. 용이나 닭이나 이런 거
책에 빠져든다고 할까? 그런 느낌? 여기는 이 중간에 사이사이에 내가 이제 싹 띄어서 붙여놨는데 보려고. 이거는 해학반도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런 도판들이 중간중간 껴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뒤에 이제 세부도 부분 그림을 말하죠. 이런 거는 내가 처음에 이런 선명할 때 종교적인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적인 배경이 도교라고 했어요. 도교. 십장생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반도 복숭아, 복숭아가 있기 때문에 해학반도도라고 하는데,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뭐 그거 있잖아. 삼천강자 동방사기 나오는 유지연도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도교적인 발생에서 나온 거래요. 지금 내 생각을 좀 말하자면, 사람이 정말 과연 오래 살아서 좋은 점만 있는가? 를 최근에는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척들도 보니까 80 중후반까지 정신이 멀쩡해. 정신이 멀쩡하고 조금 머리가 좋은 집안이라고 할까? 뭐 그래서인지 정말 말짱하시고, 내가 이제 어르신들 스마트폰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터득을 하시는 거야. 정말 내 친구들도, 내 또래들도 구글맵이나 뭐 이런 굉장히 헤매는 사람, 뭐 요새 공인 인증서는 어렵잖아요. 헤매는 사람들은 아, 나 안 할 거야.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뭐 이러고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 중후반 어르신들도 가르쳐줘. 이거 필요해. 뭐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두세 시간 내가 할애해서 정말 가르쳐 드리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길찾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 도착, 뭐 지하철, 노선, 뭐 시간 걸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연습해서 이제 보내드리면 그걸 하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훨씬 난 존경스러워. 이런 말이 있잖아. 30대 노인이 있고 70대 청년이 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나이는 이 빨라지는 시대를 앞서고자 까지는 필요 없지만 따라가고자 하는 의욕과 생각이 있을 때 나이를 이야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 얘기를 좀 하면 되지. 나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서류나 문서나 한글 파일을 열어서 작성해서 저장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딱 한 번 실수했어. 저장을 안 하고 빈 문서를 보냈어. 근데 내가 여성경제인협회에서 늘 교육받는 그쪽이라 이제 담당자가 나를 알아. 빈 문서가 왔는데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 명단은 올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니. 저장을 안 한 거야. 저장을 해야 그 문서에 이제 작성한 내 내용 같은 게 이제 해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확인하죠. 그리고 다시 열어보고 보내줘. 안 그러면 큰일 나지. 집에 네 식구 중에 둘이 컴퓨터 전공이고 굉장히 심각하게 잘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움이 없어. 누구를 부른 적도 없고, 내가 초기에 컴퓨터 배우려고 막 이렇게 해보다가 정말 다운시켜가지고 빡소리 났었던 적도 있었어. 20년 전에. 그럼 이제 집에 자는 척하면 식구가 와가지고 밤새 고쳐놓고, 그런 좀 근성이 있는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애들한테 부탁하기도 하죠. 이거를 뭐 매일 내가 어디 가서 배우러 다닌다면 정말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내 얘기로 들었지만 지금 도심권 50플러스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건물은 자기 본인 인증해가지고 회원 가입해서 하고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건물이야. 예전에 도서관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는요, 직원들이 어르신 주민등록번만 있으면 해드렸어. 근데 여기는 워낙에 미어 터지는 데라 그렇게 해버렸고,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야. 누구 자제분 시키지 않은 것 같아. 첫 시간에 갔더니 노트북 켜신 어르신도 계셨어. 한 60 넘으신 것 같은데 작은 노트북을 켜고 맨 뒤에서 이렇게 필기 같은 거 하시더라고.
존경스럽고요. 이제 공책에 필기하면 다시 하드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 저도 그게 싫어서 웬만하면 스마트폰에 쓰고요. 좀 무거운 걸 사가지고 좀 장애스러운데 이제 들고 다니게 되겠지. 게다 미워야지 뭐. 그럭저럭 세월이 많이 갔고 저는 하던 일에 충실해서 결과가 좋은 편의 사람이고 여러분을 돕고자 영상을 켰는데 40만 넘어가 또 인터넷 컴퓨터 작업 같은 것도 심한 건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하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초정밀 수공예 저런 레이스틱이나 자수 같은 것도 젊어서부터 하던 사람은 해요. 40 넘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그 미세 바늘 자수 같은 거 바늘을 안 드린다고 말하고 이제 수강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슬슬 내가 좀 이렇게 유도를 하죠. 다른 쪽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데 갑자기 늙어서 나이 먹어서 뭘 하려면 뭐든지 힘들고 막 겁부터 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래도 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 대책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이며 10년 전하고 생각해봐 지금 무지무지하게 발전했잖아요. 그걸 따라가려면 매일매일 열린 사고와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네트워킹 그런 게 필요해.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없게 돼버린. 그러면 주위에 이제 어떤 커뮤니티 소속 단체라도 있어서 거기 가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제일 쉬운 방법은 50 더하기 50 플러스 쳐가지고 거기에 열린 학교가 1년에 3번 개강을 해요. 근데 거기 무료 강좌도 많아. 스마트폰 하기 뭐 별거 별거 전부 무료 강좌가 많고요. 재료비 높잖아. 컴퓨터는 가서 기계 자기가 노트북 들고 가든지 뭐 만 원 내든지 그 정도야. 그래서 저도 이제 해보다가 배우려고.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리 없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 힘들어 어려워하지 않고 철면피로 그냥 딱 깔고 물어보는 거지. 어쩌겠어. 살아남아야 하고 우리는 계속 숨을 쉬고 살고 있잖아요. 독도에 가면 노트북 가져갈지도 몰라. 데이터가 없겠지? 여러분 여하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대화 맞다 자네 안녕. Bye bye everyone.